일단은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오신 여러분들, 자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 보이는 랭고쿠 있죠? 저 친구가 그 유명한 트레이너 충입니다. 근데 얘가 유명한 트레이너 충이 되기 전에 이미 저는 얘를 한번 깐 적이 있어요. 생방에서 그 유튜브에 영상은 없는데 아 너무 못한다고. 이거 솔직히 테켄과 프라임에 있을 수 없는 실력이다. 아마 트레이너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한 99% 확신을 하고 있던 상황에 얘가 트레이너 충인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.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녹화본에 스틱 소리만 들리고 제 말이 안 들려요. 왜냐면 말할 가치가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한 판 이기고 가서 그냥 뭐 유튜브 녹화본에는 안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아까 라운드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시체를 깔려는 움직임을 하길래 제가 한번 시체를 이렇게 까줬어요. 깐 다음에 이제 다음 상황을 쭉 보도록 하죠. 대충 이렇게 게임만 보면은 되게 황금 다니고 아빠킹한테 라운드도 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때 이미 마인드가 얘는 무슨 짓을 해도 나 못 이기니까 그냥 귀찮다 대충 게임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좀 맞고 라운드를 내줬어요. 그래서 아 진짜 조금만 열심히 기를 모으네? 여기서 제가 화납니다. 여기서 화나서 이거 참을 수 없다. 내가 정말 너를 유튜브의 소재거리로 쓰는 일은 나이도 어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 선을 넘은 거야. 그래가지고 이렇게 콤보 때리면서 얘를 이제 짜증나게 할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. 2타 상단 같은 뻔한 거 때리고 콤보 때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도 기를 모읍니다. 딱 요거 이제 해주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었어요. 그냥 빠르게 이겨버린 다음에 그냥 기 모아주고 그래 유튜브엔 안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얘가 아마 이쯤에서인지 다음 판인지 모르겠는데 삐져요. 플레이에서 삐진 게 느껴져요. 여기 봐. 가만히 서 있지. 아니 난 그냥 얘가 뭐 할까봐 백대시를 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야. 원잽하면서 저렇게 막 짱나게 안 해서 기 한 번 더 모아주시고 일단은 첫 판을 마무리했죠.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. 두 번째 판에는 감히 라운드를 땄다고 거만해질까봐 좀 제대로 상대해주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저렇게 콤보도 안 때리고 백대시를 하길래 오케이 똑같이 열받게 해줘야겠다 띄우고 콤보 때리고 날려준 다음에 제가 여기서 딱 앉아서 띄운 다음에 콤보 제가 마무리를 안 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아 마무리 짓네. 아 여기까지는 그냥 기 모으려고 했나보다 내가 이렇게 기 모아주고 여기서 그냥 페링에서 때려주고 얘 또 이거 하겠지 생각이 드는 거야. 또 페링에서 때려주고 또 저거 하겠지 생각이 들었거든. 또 할걸요? 아 또 안 하네? 얘가 그냥 삐졌어. 봐봐 움직이는 거 봐. 지가 삐질 수 있는 그 레벨이야?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. 아무것도 나한테 못하면서 황금단 찍고 있는 본인이 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가? 삐졌어 나한테. 그래서 더 삐지게 하려고 개농락을 해버립니다. 이렇게 자, 이렇게 원잽으로 시체 딱 주먹감자 매겨주면서 목 막히게 해주고 하단 맞고 띄우고 기 모아주시고 아 저 이거 하면서 아무 생각 없다가 계속 기 모으면서 뭘 하는데 다 걸리길래 웃겨가지고 한번 푹 팝니다. 아 근데 제가 이게 영상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트레이너 때문에 생긴 이 개 같은 경우를 보세요. 야 이렇게 하면 이게 계급의 의미가 있냐고. 이러면은 저런 황금 고블린들이 애매하게 막 점수 퍼주고 다니니까 이상해지잖아. 밑에도 이런 상황이 많을 거 아니야. 아 그래서 박제용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지금 욕을 세게 하고 싶은데 뭐 나이도 어리다고 하고 그냥 이 영상 보면서 어차피 댓글에서 공격을 당할 거고 나도 공격용으로 영상 올린 게 맞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저기 한 녹단 정도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얘는 딱 실력이 녹단급인 것 같은데 나는 녹단을 비하한 게 아니라 녹단에서 열심히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. 힘내라.